So comfortable, and no one seems to hold me like you do. You're so wonderful. The star could never shine as bright as you. Even the dark days still see light. Even the birds still sing at night. Every word just comes out right when I'm with you. 네,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또 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냥 하면 심심하니까 이렇게 밀리의 서재에서 책을 들으면서 준비를 하는 편인데요. 뭐 유튜브를 볼 때도 많지만, 근데 지금 이제 들으려고 하는 책은 짠! 저지먼트라는 책입니다. 이거는 어떤 얘기냐면, 범죄자가 이제 그 형을 선고받잖아요. 근데 이 소설 속 상황에서는 복수 정확한 이름이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피해자 가족이나 막 이런 사람들이 이 범죄자가 감옥에서 몇 년 뭐 이런 거를 받을지, 아니면 내 손으로 이 사람에게 똑같이 복수를 할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이제 복수를 하기로 선택한다면 지정된 공간에서 지정된 집행자들의 그 가이드 아래 피해자가 받았던 그 피해의 정도와 같은 수준의 복수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설정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자기의 아들을 죽인 범죄자를 아버지가 직접 복수하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먼저 시작하고 있거든요. 되게 요즘에 묻지마 범죄 이런 것도 되게 많고, 피해자는 정말 단순히 그 범죄의 피해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피해를 겪게 되는 것 같다, 셀 수 없이 무수한 피해를 받게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으면서 네, 준비를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을 되풀이하지 않은 것이다. 긴 복도를 걸어가던 부부 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몇 번 인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그 자리에 우두커니 멈춰선다. 저는 이제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저지먼트를 들었는데, 처음에 이제 여기 사이렌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들을 이제 피해자로 둔 아빠가 그 가해자에게 똑같이 복수를 하는 그런 사건을 다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기 보더, 요거는 이제 아까 거랑은 또 다른 사건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엄마를 죽인 내 딸에 대해서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는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참 되게 뭔가 상황이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다 어떻게 합쳐져서 어떤 결말로 갈지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들으면서 이해하기 괜찮은 수준의 글이어가지고 내일도 나가기 전에 이 책을 들으면서 준비하고 또 그렇게 책을 읽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일본 여행 일정을 잘 다녀오겠습니다. 네, 저는 바로 나갈 준비를 하려다가 역시 체크아웃 시간도 조금 남고 해가지고 반신욕을 하고 왔습니다. 반신욕 하면서 또 핸드폰으로 밀리의 서재에서 저지먼트를 듣고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듣다가 말았고요. 이제 또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또 들으면서 나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늘이 진짜 맑아요. 아, 근데 진짜 덥겠다. 그래도 오늘도 여행 재미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어저께 체크아웃한 호텔에 옷을 좀 두고 가가지고 그걸 이제 되찾으러 왔고요. 오늘 원래 이제 공항 가는 날인데 그것 때문에 뭔가 아침에 눈이 일찍 떠졌나봐요, 괜히. 그래서 다행히도 호텔에 이제 들를 수 있는 시간이 돼가지고 왔다가 이제 중간에 중간 지점에서 남편이랑 만나서 공항으로 출발할 예정입니다. 아침에 좀 여유롭게 짐도 챙기고 그냥 그 숙소가 또 마음에 들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좀 쉬다가 이렇게 여유롭게 갈 생각이었는데 본의 아니게 이렇게 저의 뭐라 그러지, 이런 거를 멍청 비용 뭐 그렇게 되어버렸네요. 그래서 좀 시간도 좀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이 주변에 뭔가 바다 한 번 더 보러 왔고 이제 커피 한잔 하고 약속 장소로 넘어가려고 합니다. 아, 또 아침부터 땀 흘리고 이렇게 왔더니 조금 힘드네요. 커피 수혈이 지금 시급합니다. 약속 장소에 잘 도착해서 만나러 가고 있습니다. 먼 여정이었어요. 지금 공항에 왔고요. 아까 그 옷 찾으러 그 호텔에 다시 되돌아갈 때 되게 기분이 안 좋았었거든요. 되게 나 자신이 너무 싫고 왜 그랬을까 막 그랬는데, 근데 지하철 타고 이렇게 그냥 멍하니 있는 순간 뭔가 우리는 여전히 삶을 사랑하는가 책에서 봤던 것처럼 뭔가 감탄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되게 그냥 감탄하는 능력이 되게 창의력을 키워준다라는 그런 말이 있었는데, 그래서 나 지금 이 경험 너무 신선한데 지금 감탄해야 된다라는 생각에 이제 막 창문 밖에 풍경, 오늘 하늘이 되게 예뻤는데 그것도 막 보고,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혼자 긴 시간 따로 지하철을 타고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오는 게 저한테는 최초의 경험이었거든요. 그래서 감탄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고, 역시 책을 읽고 그걸 이제 정리하고 그거를 계속 기억하고 실생활에 이렇게 옮기는 게 너무 중요한 작업이다 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고, 이제 곧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한국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So lucky I met you, and I still can't believe that I get to see those sights from more than tonight. Swear you must have fell from the sky, and I feel so lucky I met you.